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입당하고 나서 매끄럽지가 않아요. 지금 윤석 대표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윤석 대표 쪽에서는 좀 기습 입당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고, 왜 뭐 나 없을 때 입당했냐 이런 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어진 과정, 오늘도 뭐 이준석 대표가 주최하는 행사에 불참을 했고, 그다음에 그 상당히 견제구도 날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밖에서 보면 좀 뭐 둘이 뭔가 불협화음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게 안 알려진 얘긴데. 네.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나서 두 분 사이의 감정 싸움이 저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했대요.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대. 그래서 문자를 남겼대. 아유, 이준석 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 아, 뭐 문자 보냈다는 건 언론에 나왔었죠. 네.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가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대요. 근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약간 의아하면서 좀 기분 나쁘고 섭섭했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그 내가 전화를 했는데 부재중 전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랬으면은 문자를 남겼더라도 콜백을 해줬을 텐데 콜백을 안 해줬다.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좀, 아,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좀 기분 나빴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감정이 좀 쌓였던 것 같고, 지금도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 두 분 사이에 감정 대립이 좀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힘겨루기라고 보는 게 일단은 이제 이쪽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노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도 보수 연합 노선과 아니면 보수 자강 노선과,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후자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그 중도층들이 원했던 것은 어차피 뭐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니들 후보 아니냐. 그러니까 밖에서 그 여유 있게 활동하도록 좀 내버려 두지 왜 그렇게 쪼아댔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또 윤석열 캠프엔 또 온갖 기회를 찾아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딱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 무주공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딱 들어가게 되면 접수하는데 거기서 이제 갈등이 이제 벌어지는 거, 약간 세력 다툼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좀 스타일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관리하고 싶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대선 후보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에 대정부 투쟁은 누가 하였습니까? 윤석열 혼자서 했거든. 그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제2야당은 내가 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들 한 거 없고 이겼는데 이제는 뭐 자기들 다 이긴 것처럼,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막 굴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준석은 딱 있고 자기 옆에다가 누구예요? 윤석열 세우고 최재형 세우고 탁 해가지고 이 모든 게 내 덕이야.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아, 내가 채웠어. 이거를 연출하고 싶은 이준석이 거죠. 이준석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준석이 지금 오바를 하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같지도 않은 거지. 딱 보니까 뭐 저게 뭐야. 원래는 모든 게 이제 대선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대선 후보를 중심에 세우고 자기가 옆에서 서가지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도 사실 하도 쪼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쪼아서 딱 들어갔을 때 그 기습 입당이다라는 게 나중에 뭐 그들이 예견한 그 일정이 있잖아요. 일자도 8월 2일부터 뭐 8월 10 며칠이냐. 거기 들어가게 되면 거기 맞춰 들어가 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말려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니까 아예 그냥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입당한 게 네가 쪼아서가 아니라 내가 네. 주동적으로 입당한 거다. 내가 그다음에 결정한 거다. 사진 딱 찍었는데 이준석이 없잖아. 딱 그러니까 뭐야, 하이라이트 누가 받는 거, 내가 받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준석은 계속 아니다. 내가 대선을 관리하고 있고 내가 리더십, 이 당의 리더십이고 내 내가 좌우로 서라. 뭐 이런 나를 나의 인간을 보지 말고 나의 계급을 봐라 이러면서 아, 이제 네. 계속하면서 자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간에 대선 후보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협의해서 일정을 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가 딱 일방적으로 짜놓고 들어와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머리 굵은 사람들인데 거기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넷이 그냥 다 거부해버리는 거죠. 협작사사님의 분석. 어쨌든 원핀을 받기 위한. 나는 이준석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지. 인 거죠. 인 거고, 그 다음에는 11월 전 어차피 이당 내당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너 몇 표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준석 너 표 있어? 내가 보기엔 너 없는데? 너 지금 너 원래 너 지지하는 20, 30 원래 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너 내가
네가 나한테 줄 표가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난 그냥 내가 혼자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들어가서 지금 페미니즘 뭐 건전한 이성교제를 뭐 정서적으로 막는다 이런 발언 하는 거를 어떤 언론들은 분석을 이른바 이준석 현상으로 대변됐던 2030 남성들의 어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나는 그건 계산됐다라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다고요. 아, 먹을 수 그러고 있다. 나서 그 다음 날. 박원순 시장 얘기 꺼내고 박원순 시장 옆에 있는 페미니스트들 얘기 꺼내고 피해 호소인 얘기까지 꺼내서 정확하게 내가 어제 했던 것이 말실수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정확히 했잖아요. 나의 노선은 이래. 그러니까 내가 꼭 이준석을 옆에 데리고 있어 그 표가 오나? 그냥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한마디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8만 명이 새로 입당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경선 과정에서 50대 5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컷오프 지난다 하면은 그럴 때 이제 그 8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거의 뭐 10%가 되나? 교수님, 그 예비경선하고 컷오프는요, 예. 50대 50이 아니라 그건 룰을 다시 만들고. 근데 원래는. 본선에서는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50대 50. 본선에서 50대 50. 현재 32만 명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8만이 되죠. 8만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 네. 퍼센티지로 따져봐. 엄청난 퍼센티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던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 힘겨루기 상태인데 뭐 여보 지금 두 번 다 불발된 거거든. 네. 한 번은 이제 봉사활동가라 그러는데 빅4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후보 토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빅들은 다 빠져버린 거고 그것도 이제 명분이 안 서는 게 안철수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나 휴가 가기 전까지 정해 뭐 이런 거잖아. 네. 나 좀 있으면 휴가 가. 라를 했고서 저 사람들 휴가 갔는데 또 다시 휴가 간 사람들 올라와야 된다라는 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어떤 분 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장 교수님 뭔가 아시는 듯한. 아니에요, 전 추측이에요. 상상과 추측. 전 알면서 하는 건 아니고. 뭐 어떤 상상을 하셨습니까? 지금요? 네. 아니 준수톤을 어떻게 옹호해 줄까. 지금 그래도 당 대표인데. 그래도 또 제가 또 당 대표 보좌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당 대표 말을 들어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로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선 후보가 뽑히면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긴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당대표를 존중해줘서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당대표를 무시하면은 당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건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일정 잡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아 몰라 그냥 합시다 그렇게 해요? 아니요 일정 조율하죠. 하죠. 네. 그러니까 일정 조율을 했어야 된다. 이번에 일정 조율 안 한 거고 거부한 거고 이게 두 가지 겹쳐 있는 거 아니에요? 조율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두 번 더 권하면은 그쪽에서는 그래요 뭐 당대표님 정하시면은 저희들 하겠습니다라고 보통 하는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휴가라니까 왜 자꾸 올라 막 이러고. 아니 근데 안 그랬을 것 같아. 순서로 놓고 보면 윤석열 최재형이 먼저 아, 나 안 해 라고 빠지고 그 첩보를 주는 홍준표가 야 그럼 내가 저기 왜 가? 나도 안 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글쎄요. 그건 거기 두 사람 빠지는데 쪼르르 달려가는 건 모양새가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아시아. 제가 네, 여기는 그, 추측의 영역이에요. 아니 구조 아닌가 구조가. 그러니까 입당했을 때 제가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안 해보셨으니까 이 그런 뭐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더 좀 안타까웠던 분들이 장제원 의원과 권영세 의원이에요. 아 지금 당대표랑 원내표 없으니까 결심하셨어도 그냥 월요일 날 입당하시죠. 이렇게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 뭐 그러시죠 뭐 결정대로 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분들이야말로 당대표를 무시했다. 그 조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략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 캠프 일부러 자체 일부러 그런 거다. 쩍쩍사님의 분석은 네. 지금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아니 딱 했는데 뭐 나중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뭐 밖에 일정 뻔한 거잖아. 다 공개된 일정이고 없는 것 뻔히 알고 그때 둘 다 없었거든. 대표도 없었고 원내대표도 없었는데 곧 사실 원내대표도 없고 대표도 없는 그 기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틸을 하듯이 홈스틸을 하듯이 들어와가지고 이 캠프의 구성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거기에서 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들을 종합하면 11시쯤에 결심했습니다. 입당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한 3, 4년 호흡을 맞춘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 뭐 의원과 보좌관 사이라면 의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릴 사람이 있는데 그 캠프에서는 유닛 내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30년 이 세파를 헤쳐온 사람 구술을 했으니까 30년 아니구나. 하여튼 뭐 20년 넘게 세파를 헤쳐놓은 사람이니까 내 감을 믿으면 우르르 따라가는 건데 저기 그 캠프는 제가 보기엔 지금 다른 전략적 판단보다는 윤석열 결정을 그냥 바로바로 집행하는 구조로 갔을 가능성이 커서 혼자서 네. 결정한 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캠프에서 생각을 해봐. 11시에 결심했다는 게 아침 먹고 가서 나 아직 입당 안 할 거여서 밥 좀 다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딱 있다가 10시 59분 입당
입당했어. 결심했어. 근데 갔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아무리 늦어도 그 전날까지 다 얘기가 끝났고 다 자기들 내에선 얘기가 된 거고 곧들 치고 들어간 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좀 총장이 목요일 날 밤에 어마어마하게 캠프에다가 화를 냈대요. 왜냐? 그 디테일을 그러니까 원래는 2일이었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2일이었는데 2일이 월요일이에요. 네. 근데 그 전주 목요일 날 밤에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대요. 화를 왜냐? 한 언론 매체에서 8월 2일 날 윤석열 입당이라고 그냥 네. 첫 번째 상단에도 딱 배치를 했어요. 써버렸죠. 예. 아니 도대체 캠프에 왜 논의 사항들이 왜 자꾸 언론에 새느냐? 그럼 그건 굉장히 소수의 논의였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화를 되게 많이 나셨고 밤에 결단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특보당 회의를 해서 들어갑시다 라고 결정을 했고 장제원 의원도 뭐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고 권영세 의원한테 통화를 했더니 그러시죠 뭐 오시죠. 뭐 당대표 원내대표 없어도 뭐 제가 뭐 오시는 거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형식적으로 부적절해요. 당대표 원내대표 무리한 거지. 무리한 거고 이제 캠프 사이에 그 힘겨루기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의원회관 다 돈 거 아니에요. 다 돌면서 내 사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을 접수하겠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그것도 있잖아요. 자괴심도 좀 자괴심이라는 걸 뭐라 그래.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꾸 그걸 갖다가 이상한 행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주도하는 행사를 만들어서 그걸 해소하려는 가운데서 그게 더 안 풀려버리는 거지. 자기가 느끼는 어떤 차별감과 자격지심을 대한민국 여성들도 느낀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풀기가 참 쉬울 텐데. 네.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당 대표를 세웠으면 당 대표 중심으로 맞춰줘야 되고 맞아요. 되도록 모든 후보가 거기 호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네?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다고요? 마켓하니? 마켓하니가 잘 되면 제 출연료 올라갑니까? 저 아시죠? 저 까칠한 거. 제가 앞으로 지켜볼 테니 좋은 물건 많이 파세요. 주소창에 마켓하니.com 치고 들어와 구경하시고 좋은 상품 있으면 구매도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